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채널M 디지털 배움 덕한 배울래 한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또 스마트폰에 대한 강좌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뭐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분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삼성 폰에서만 가능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 버전에서 그 객체를 지우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광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 해보려고 하니까 그 메뉴가 안 보여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이제 제가 이건 제 모습이에요. 이거 셀카입니다. 셀카. 셀카 아주 기가 막히죠, 셀카? 한 10년 전 찍은 건데. 자, 이 사진을 편집을 하려면 여기 연필 모양을 누릅니다. 여기 보면 연필 모양이 있죠? 예, 이 연필 모양을 누릅니다. 자, 클릭하면 이제 편집 작업 창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 아래쪽을 슬라이드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 객체를 지우는 아이콘, 지우개 모양이 있고 이렇게 점점점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에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지우는 방법이 또 얘, 이 저만 따로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말고 실제로 그 배경 화면이 이제 모습이 사라지고 배경 화면과 아주 배경 화면이 거의 뭐 완벽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제 모습이 사라지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걸 찾아볼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이 상단 여기, 아이고, 여기 상단 여기 요걸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그 부분을 눌러 볼게요. 눌렀어요. 그럼 여기 실험실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실, 여기 실험실 이걸 눌러 보세요. 그럼 여기 이 부분에 사진에서 원하지 않는 물체나 사람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자, 얘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래쪽에 메뉴가 추가됐다고 나와요. 쫙 슬라이드 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실험실로 여기서 나갑니다. 여기를 눌러서 나가요. 자,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여기 벌써 아이콘이 생겼어요. 예, 우리가 바라던 아이콘, 바로 그 아이콘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아이콘을 클릭해요. 이렇게 클릭하면 지우려는 객체를 누르거나 객체를 따라 그리세요. 얘를 눌러도 되고, 얘를 이렇게 예, 눌러도 대략적으로 선택이 되죠, 그죠? 거의 색깔이 좀 달라졌습니다. 핑크색 계통으로 색깔이 달라졌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이게 색깔 선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그럼 그렇게 해서 지워볼게요. 그냥 지우기를 누르니까 이렇게 지워지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뿌옇게 이게 표시가 나요. 아무튼 이 정도만 돼도 뭐 그냥 급하게 쓰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한데,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안 지우고 다른 방법도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를 하려면 여기 이 부분을 눌러봅니다. 자, 살아났죠? 한번더 눌러서 이 선택 범위까지 다 삭제해 볼게요. 선택 범위까지 삭제가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직접 그려볼게요. 얘를 확대를 좀 하고 주변을 이렇게 따라 그려볼게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유 있게 선택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도 얼마만큼 잘 지워지는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기 면을 클릭할게요. 자, 그럼
뭐 아까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지워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에 요 부분을 체크합니다. 딱 누르면은 이제 아까 편집하면 그곳으로 들어왔죠? 자, 여기서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누릅니다. 위에 저장. 저장. 저장이 됐어요. 저장이 지금 여기 된 거죠. 이게 지금 보이는 게.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면 근데 지금 원본은 어디 갔을까요? 이게 원본이 없어요. 헐. 밖으로 나가볼까요?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에 덮어씌기가 된 건가요, 이게? 응? 설마. 아무리 찾아봐도 원본이 없네요. 아, 이게.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또. 이번에는 이렇게 검게 칠해진 색깔 선택하기가 쉬운 부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환하게 전체 모습이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연필 모양 눌러서 아래쪽 슬라이드 객체 지우개 아이콘 누르고 얘를 좀 확대한 다음에 그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쫙 선택이 됐죠? 지우기. 지워졌어요. 어우, 그럴듯하게 지워지네요. 아래쪽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아, 뭐, 잘못됐다 해서,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는 여기 취소로 해도 되지만, 여기서 원본 복원을 해도 돼요. 원본 복원. 원본 복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원본 복원이 됐어요.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자, 쫙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대충 짚어줘요. 자, 이 상태에서 지우기. 다 지워졌어요. 그럴듯하게 지워졌어요. 체크.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볼까요? 아, 여기 삼각형을 뭐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는 게 있네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까는 제가 그냥 저장을 하는 바람에 원본이 덮어씌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지운 거 다른 이름으로. 요게 원본. 예.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를 어째? 아이고, 그거 원본인데? 여러분들 이 작업할 때꼭 조심하십시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잊지 마세요. 저처럼 10년이나 된그 소중한 사진을 그냥 잃어버리지 마시고. 근데 그 사진은 솔직히 이 폴더에서는 사라졌지만 또 다른 폴더에 그 이미지가 하나 또 있습니다. 다행히 제 컴퓨터에도 저장된 게 있고 다행이죠. 여러분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사진을 그렇게 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저는 복사본이 몇개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원본에 바로 저장된다는 거 그냥 저장하시면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